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전과 제주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죠. 이보연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충남 아산에선 최대 사업인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 증설과 함께 무려 1,0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12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입주하면서 아산시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삼성이 13조 원 투자를 발표한 아산시 탕정면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2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00개 면적에 30여 기의 초대형 특수 크레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청정시설을 비롯한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이 그 위용을 갖춰가고 있는데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인 Q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입니다. 인근에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벌어지거나 벌어질 예정인데 주로 삼성 협력업체가 들어와 첨단 산업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규모의 4조 원 투입, 1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는 4만 명의 고용 창출, 2만 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된 아산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입니다. 주로 삼성 1, 2차 협력업체들이 입주합니다.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은 모두 중견기업으로 최소 12,000 제곱미터 이상의 용지를 조성해 기반 조성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는 기업이 어떤 세제나 어떤 규제에서 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조성 중인 12개 산업단지의 면적은 1,00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사업비만 무려 4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마다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면서 기업 유치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2단계 증설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아산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50만 명 명품 도시 완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